그곳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의 기억에서 잊혀질 때까지만 머무르는 곳이에요. 얼마 전 구름나라에 온 엄마 펭귄은 매일매일 구멍난 구름 사이로 지상세계만 내려다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장마가 시작됐고 엄마 펭귄은 아무도 모르게 빗방울 열차에 올라탔어요. 열차가 작은 간이역에 도착하는데 와!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급히 달려간 그곳엔 노란 우비를 입은 아기 펭귄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펭귄은 아기 펭귄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매일매일 엄마 펭귄은 아기 펭귄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게임도 하고 물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너무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장마도 이제 거의 끝나갔어요. 구름나라 빗방울 요정이 엄마 펭귄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어요.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 이제 구름이 없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해. 마지막 빗방울 열차를 타지 못하면 하늘나라로 가게 돼. 그럼 이제 아기 펭귄 얼굴도 다시는 내려다볼 수 없을 거야. 엄마 펭귄은 너무 슬펐지만 울지 않았어요. 아기 펭귄도 엄마 펭귄을 보며 웃어주었죠. 그렇게 엄마 펭귄과 아기 펭귄은 꼭 껴안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구름나라로 돌아간 엄마 펭귄은 매일매일 아기 펭귄을 내려다보며 다시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